여보세요. 방금 체크인을 했는데요. 대박. 코로나 시국에 멀리까지 왔다고 됐고. 펜트하우스 바로 옆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방은 3005, 30층 5호입니다. 우와, 널찍한 싱글 침대 두 개와 전동 커튼이 있네요. 벽에는 TV가 걸려져 있고 출장 중에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작은 책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 너머로 의자가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테라스예요. 대박,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 뷰 맛집이네. 잠깐, 뷰 감상하고 가실게요. 아찔하긴 하지만 호텔 주변 시설도 훤히 보입니다. 좋은데요?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 방에 들어왔으니 방 구경부터 함께 해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세면대가 두 개 놓여져 있고요. 이렇게 밖에 욕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을 열면 샤워실이 있습니다. 세면대 왼쪽으로 샤워실,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안 찍었네요. 샤워실에는 이렇게 어메니티도 있답니다. 샤워실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옷장이에요. 안에는 샤워가운과 우산이 걸려있네요. 괌은 심심하면 비가 와서 그런지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래에 보이는 건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안에는 수납 공간이고요. 바로 왼쪽에 냉장고와 간단하게 마실 수 있게 각종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 서랍을 이렇게 열면 찻잔과 스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옷장에는 여분의 베개와 다리미판, 그리고 다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서랍에는 금고가 숨겨져 있군요. 두짓타니 30층에서 바라보는 도시 전경입니다. 여기는 두짓타니 1층 리셉션입니다. 두짓타니 수영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층을 내려오면 그라운드플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커피숍 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디저트 가게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짓 고멧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짓 고멧 스위밍풀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영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지 그릴이라고 해서 식당인데요. 식당 들어가는 입구도, 아, 여기서부터 수영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Just looking around. Thank you. 자, 이렇게 수영장이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아까 처음에 간판을 봤던 타지 그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타지 그릴이라는 곳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수영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또 조금 전까지 비가 왔었는데 햇볕이 또 이렇게 쨍쨍하게 들고 있습니다. 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치 체어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미끄럼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괌인데요. 날씨도 좋고 여기서 두짓의 꼭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위에 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어? 두짓하니에 머물면 피트니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Are you going to fitness? No, she wants to see the fitness. Yeah, I'm looking around. Yeah, we're looking around. 20 seconds. After you, sir. Oh, thank you. 22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서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내부 시설은 이 정도. 지금 낮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아무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전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짓 피트니스 센터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마 여기는 23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러닝머신이 두 대가 이렇게 있고요. 사이클이 있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수건과 음료가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 수건을 쓰시면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와, 규정사항이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한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의 펄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자, 물론 요즘에는 뭐 세계 곳곳 어디를 가도 한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새롭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짓하니에는 레스토랑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카페 타입의 고메시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고요. 수영장을 지나 해변에 내려가기 전에 다시그릴이라는 풀바 타입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오션뷰를 자랑하는 두짓하니 괌 호텔의 메인 뷔페인 아쿠아 뷔페와 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 특색에 맞게 재탄생시킨 소위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스타일의 스테이크하우스 알프레도가 있는데 고멧을 제외한 모든 식당은 리셉션을 통해 예약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탈리안 스타일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알프레도에 예약을 해뒀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술이죠. 태평양을 바라보며 잠깐 멍때리고 있었더니 음식이 금방 나오네요. 저는 티본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 잘 안 쓸리네요.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만큼 맛있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좋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고 고기 한 점 먹으면 혹시 괌 가실 기회 있으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아참, 최근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편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516명이네요.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영상에 맛집 소개해 달라는 분, 상점이 많이 열려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 등 몇 가지 문의가 댓글로 달렸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댓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싸 루에고! 안녕!